가족이래요. 다음 날 아침 현슬이가 일어나자마자 아하 또다시 집안이 시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구슬픈 양의 비명소리. 이거 이거 어젯밤의 훈훈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다. 보아하니 대충 반갑다는 아침 인사 같긴 한데 당하는 마오 입장에선 이건 뭐 거의 봉변 수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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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이까지 애대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연슬이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마오. 현슬이와 고양이들이 좀 더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전문가가 나선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현슬이. 아이고 아파요 아가야 이빨은. 현슬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령이 낮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놀이감을 가지고 아이랑 좀 재미있게 다가가면 아이가 생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슬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데. 지금 이렇게 아우 꼬집은 게 아니라 아 이쁘다 천천히 잡아줘야지. 아하 동물 인형으로 상황극을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쉽게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복숭이도 뽀뽀. 잘했어요. 아이고 현슬이와 고양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을 그날까지. 복순아 네가 조금만 더 참아봐라. 어? 아, 복순이가 현슬이를 아끼는 것처럼 우리 현슬이도 고양이를 대하는 법을 좀 더 배워가면서 앞으로는 쫓기고 쫓는 일이 없이 다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현슬이가 태어나 처음 사귄 친구. 비록 어리고 서툴러서 표현은 조금 과격했지만 그래도 현슬이에겐 복순이뿐입니다. 뭐 복순이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둘 절친 맞는 거지요. 세상 단 하나뿐인 유모차를 타고 가을 들판을 가르던 금돌이를 기억하시나요? 유모차에 온몸을 의지한 채 한없이 아주머니를 바라다 보곤 했던 녀석. 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휠체어 태워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기치 못한 불행.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금돌이는 끝내 다시 일어서질 못했다. 반대편이 곪고 그랬죠? 네. 나이도 어린데 목뼈가 부러져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건데 이렇게 종일 누워있어야 하니 온몸은 짓무르고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런 금돌이에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선수 휠체어를 제작했다는 주인 아저씨. 늘 곁에서 살뜰히도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말을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는 연약한 다리. 하루에도 수십 번 몸부림쳤던 금돌이였다. 희망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수술로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술 위험해서 사망 가능성도 있거든요. 뚜렷한 병원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주머니는 절망하지 않았다. 언젠가 내 다리로 우뚝 서리라 믿으며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줄기 희망.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네. 대단했죠. 얼굴 잘했어요. 저 한 발짝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 얼굴 잘했어. 여기 슬펐죠. 얼굴 잘했어. 되게 착해요. 금돌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적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모습 꼭 보여주자. 금돌이 모양이 준 침대잖아요. 네. 간신히 제 몸을 들썩이던 금돌이. 녀석을 향한 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2011년 동물농장이 만난 크리스마스의 기적. 어서 금돌이네 집으로 달려가 볼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